다음이요. 우리 첫 내용을 좀 되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본 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 일본에서 지난 9월에 일본 농림수산성 수출 경제국이 온라인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우리나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터무니없죠? 예, 뭐 그러니까 좀좀 내용을 보면 예. 실제 우리 방사능 오염 내용, 이게 일부 15개 현에서 방사능 총화 검출된 내용 5년간 약 1,000건이 발생했어요. 특히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데에서는 수산물 오염이 다돼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안전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입 규제 풀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해수부에서는 당연히 엉터리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했나요? 저는 안 했죠? 특별히 관심 있게 보질 않았습니다. 아니, 해수부 장관이 이런 저는 내용을 관심 있게 아니 안 보면 누가 관심 그건 있게 너무 봅니까? 너무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 아니, 그 때문에 어처구니 없으면 더 강하게 어처구니가 없다 해주셔야지. 어처구니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 그런 자세 바꾸세요. 했어요. 이런 내용이 완전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이 되면 뭐 해양 생태계, 수산업 미치는 피해 엄청나다는 거 동의하시죠? 예? 예, 뭐 동의하시면 소비 부진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예? 적어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 다른 데는 몰라도, 외교부 장관은 뭐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부 장관은 규탄을 해야 돼, 해수부는. 어민들을 대표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을 그렇습니다. 대표해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공개 제도를 해라. 두 번째,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검증이 되지 않으면 오염수 방출을 반대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 되면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요구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지금 저 원님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까 그 국제회의 가서 발표한 내용 보니까 뭐 정보라 공유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영부영 하고 있던데요? 어영부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제 국제회의다 보니까 그좀 국제회의에서도 강하게 완화된 해야죠. 이게 최소한 우리 가서 간 실무진들은 이제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입장이 대변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다 해도 따라올까 말까인데, 그렇게 유약하게 대처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